이번에는 네. 혹시 유승준 씨 아시죠? 네, 유승준은 알죠. 예. 선생님 나이대가 인기 있었죠. 엄청 많았잖아요. 내가 제작기 오면서 TV를 안 보고 해서 그랬지. 그때도 최고의 인기 아니었나? 근데 그분이 지금 네.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재판 소송 중이잖아요. 네. 도대체 이분이 왜 들어올라 하는지 무당 입장에서 법원을 봤을 때. 네. 오기? 오기라고? 오기 아닐까? 일단 이거 뭐 계속 정말 쪽팔린 일이었잖아요. 근데 본인 잘못 인정 안 하고 크게 본인이 뉘우치거나 이런 점은 안 보이거든요. 아 그래요? 그래서 오기로 뭔가 이거 나 해내겠다? 내가 이거 뚫고 말겠다?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. 내가 잘못이 없다? 잘못이 없다고 조금의 뭔가 안 느껴져. 아 그래요? 안 느껴져. 자기가 잘못했다기보다 이거는 내가 운이 없었다거나 뭔가가 이렇게 좀 핑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정말 깊은 반성을 하고 잘못했다고 사죄의 모습 이게 안 보여요. 그냥 오긴 것 같아.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옛날에 누렸던 거 다시 하고 싶은 거 뭐 그게 있는 것 같아. 오로지 좀 자기만을 위한 거. 자기 생각, 자기 위주로 똘똘 좀 뭉쳐져 있는 느낌? 아, 내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해갖고 못 들어왔잖아요. 네. 못 들어왔는데, 아, 이때 정도면 내가 좀 풀 수 있겠다. 좀 이런 스타일인가? 그치.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? 사람들이 봐주지 않을까? 좀 이런 자기만의 생각인 것 같은 거?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? 여자 입장에서? 재주나 끼, 뭐, 능력 이런 걸 보면 정말 최고죠. 아까운 인재다. 아까운 인재인데, 솔직히 좀 마음은 별로 안 좋죠. 내가 뭐 욕을 할 수는 없고. 그래요? 좀 내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용서를 한다 안 한다 치면 아니? 용서 안 한다. 안 한다. 아 그리고 지금 벌어 먹었잖아. 그래 이런 거. 아 잘 나갔었고 인기 얻었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또 살아가면 되지. 굳이 또 옛날 걸 다시 한다는 건 그거는 아닌 것 같아.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걸? 아까 선생님이 스티브 유 네. 보셨잖아요. 네. 그게 유승준이에요. 아? 네. 아, 그랬어! 영상 따로따로 내보낼 거야. 아!